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차분하게 인사드려요. 오늘은 오랜만에 똑똑똑 남의 집 구경을 왔습니다. 아, 근데 보통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좀 특별한 집이어서 지금 보안을 좀 유지해야 돼가지고 지금 차 안에서 인사를 드려요. 드디어 배우의 집을 우리가 두들기게 됐습니다. 공불리 공불리 집을 똑똑똑 찾아갑니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진짜지? 진짜지? 진짜. 오빠 떡을 준비했어요. 떡이요? 어머나, 이게 뭐야? 정말. 아, 이거 대작이 이렇게 걸려있네. 역시 공블린님이셔서 대작을 알아보시네. 제 매니저도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근이가 저하고 한 10년 가까이 일했는데, 나영씨 광팬. 진짜? 그래서 온 거야. 원래 안 오는데. 세상에나. 반갑습니다. 어디 이쪽에 네. 어머나 공부하고 계시나 봐요. 아, 저 요즘에 많이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하고 계신다. 딱 펴져 있잖아요. 기다렸다. 아, 기다렸다는 것이 마침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들어온 거잖아. 그쵸? 지금 약간 꿈인 것 같아.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누구나 다 아는 그분이십니다. 그래도 소개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공불리 안녕하세요. 아니, 집 공개를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집 공개가 겁나잖아. 그쵸,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별게 없는데,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집 공개를 마음껏 할 수 있어. 아, 그동안은 숨기는 게 많아요. 결혼하기 전에 집 공개가 되게 더 어렵더라. 맞아요, 맞아요. 이상하게 뭔가 또 흔적이라도 남자친구가 있다 없다 여부 가지고 또 막 그거 하니까. 맞아요. 네. 신혼집이기도 하죠. 네. 그쵸? 그냥 원래 살다가 했는데 이거를 친한 친구들이 바꿔줬어. 여기는 신혼집이. 원래 언니가 살던 곳이었는데 신혼집이 되면서 이렇게. 진짜 신혼집은 미국에 있고요. 그냥 여기는 이제 내가 살던 데라서 그냥. 아니, 전 원래 효진 언니랑 템템템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템템템을 하자고 세호 씨 나온 네. 거를 보여줬는데 나는 소개할 아이템이 없어서 마침 근데 그 얘기를 나누러 나인가 집에 왔어. 집에 온 거야. 템템템을 하자고 내가 집에 온 거예요. 집을 이렇게 딱 보고 언니가 나는 템템템보다는 똑똑똑 어때? 이게 웬 떡이야? 집이 너무 예쁘다는 거야. 집이 언니의 집이 너무 예뻐. 막 그래서 나 이사하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내는 중이야 이러는데 그래 똑똑똑을 해서 그치 그거 하자. 그리고 나도 추억으로 이 집에 구석구석을 남겨야겠다. 그렇죠. 난 또 웬 떡이냐 하고 바로 거기서 날짜를 잡았죠. 갑자기 자기 어디 가야 된대. 그래서 요주에 해야 되는데 당장 닫아오고 그래 그러자. 너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아이템을 킵해놓고 가고 싶은 그 이 마음. 맞아 맞아. 난 그것보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 궁금할 것 같아. 아 맞아. 그렇지. 진행을 잘 하시네. 우리가 만났던 거는 거의 십몇 년 전일걸? 맞아요. 십몇 년 전에 제가 친한 그 푸시버튼 식구들이랑 나영이도 친해서 그때 맞아요. 한창 파리의 패션위크 초청을 맞아요. 그 맞아 맞아요. 막 만나가지고 막 술도 한 잔씩 그렇죠. 마시고 이태원 같은 데서 한잔 하고 그러면서 나 낯을 되게 가린다 생각보다 생각했었고 그러고서는 캠핑 갔을 때 거기 맞아 캠핑 갔을 때도 몇 년 후에 또 되게 좀 반가운 소식으로 또 제 절친하고 또 연애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또 저희 집에도 한번 맞아. 케빈 언님과 웨딩 하기 전에 막 웨딩 그 플랜에 막 완전 지쳐 있을 때 한번 집이 가까워서 같이 집에 놀러 갔어. 맞아. 내가 마이큐랑 또 같은 일을 하니까 제 주변에 그 음악 하는 친구가 거의 마이큐 하나여서 소개를 시켜줬어. 그리고 또 외국에서 맞아 맞아. 되게 비슷해. 평행이론이다. 평행이론이다. 평행이론이다.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만나다가 막 제가 막 가끔 막 유튜브는 어떤 거야? 맞아 맞아 유튜브도 물어보고 모니도 좀 해봐요 막 했었는데 언니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막 했었는데 그때는 막 너무 힘들 것 같아 너 정도 에너지가 돼야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막 이런 관심이 가더라고요 유튜브 시장에 발을 들여 놓으시려는 건가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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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은 얼마나 사셨죠? 저 6년은 넘게 산 것 같아요. 아, 6년. 6년, 7년. 근데 저도 이 집에 딱 와서 느꼈는데 약간 이 집은 뭔가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야. 네. 바깥이랑 아니, 느낌이 너무 약간 달라. 소코리안 스타일이 약간 저도 이제 약간 하고 들어왔었는데 옛날 집이었어요, 완전히. 제가 듣기로는 그 집에도 딸들이 있었는데 딸들이 막 이 집을 이제 팔면서 너무 막 추억에 슬퍼했다. 그랬구나. 그랬었다고 집 잘 부탁드린다고 해서 아 되게 화목했던 집이구나를 알았었어요. 그리고 이 집이 또 효진 언니를 더 약간 빛내준 집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쪽 동네 기운이 좋아요. 이 옆집도 그랬고 그쵸? 여기도 그렇고 동백이도 여기서 잘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도 여기서 그죠? 그렇네. 기운이 좋은 집이네. 기운이 좋다고 들었었는데 진짜 기운이 좋죠. 그렇네. 여기는 되게 오래된 빌라. 빌라 그쵸? 진짜 오래됐어요. 80몇 년도에 지었던 거에 되게 튼튼하게 잘 지은 집이어서 네? 그랬다 저랬다 얘기를 듣고 막 재개발이 되면 좋을 거다 막 이랬는데 재개발까지 이 집의 마지막을 저희 똑똑똑에서 잘 남겨놓겠습니다. 네. 뭔가 또 떠날 때 되면 되게 막 맞아 맞아 아쉬워. 네. 이사하는 날 울지 않아요? 언니 안 울어요? 전 울었네. 배우고 그래서 막 울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러는구나. 카메라 밖에서 배우고 안 피도 눈물도 없어. 그럼 집을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한 번만 여기가 원래 부엌이었대요.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벽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었어. 네. 근데 부엌을 이제 위에다 안 하고 좀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해서 그래서 옮겨서 여기를 또 다른 약간 서재? 약간 여기만 있으면 좀 졸음이 와요. 손님이 오면 앉아서 얘기하기에 가까워서 되게 좋아. 아 그렇네. 친구 오면 둘이 누워가지고 얘기하고 카페 같다 진짜. 잠깐 지쳤을 때 잠깐 졸거나 그러니까 일단 누워 계시던 흔적 맞아요. 오늘도 살짝 아침에 좀 네. 그냥 여기는 그냥 이제 세탁실이에요. 세탁기 있는 게 아래 있고 여기 봐봐봐 이런 게 있어. 이게 약간 그런 뉴욕 뭐 그런 거 같지 않아? 핀터레스트에 나오는 거 같아. 그거 되게 좋아 보였는데 뭐? 여기에 그때 오니까 그거 있었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빨아서 걸어놓으면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 첫 마스크를 다 빨아갖고 다 걸어놨더라고. 이런 사진 같은 거. 여기 남편분 입대 바로 직전에 어머나 머리 자르고 네. 리본 해주셨나봐요. 너무 귀엽다. 많이 보고 싶으시고 말을 뭐해요? 말을 뭐해요? 제가 자꾸 그 영역을 벗어날 때 붉은 이런 거 뭔지 알죠?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여기가 이제 열리나 봐. 여기가 옷방이에요, 저는. 궁금하다. 공효진님의 옷방. 진창인데 지금. 우와. 세상에. 얘가 원래 안방 자리 아니에요? 안방 자리를 옷한테 내준 거야. 이 정도 돼야지 패셔니스타인데. 전 집을 보러 갈 때 제일 큰 방을 이제 옷방하면 되겠다 이러면서 항상 큰 방을 옷방으로 해요? 잠을 잘 때 난 작은 공간에서 자는 게 훨씬 잠이 잘 오더라고. 그래서 들어가면 할 거 없는 방 있잖아. 맞아 맞아. 행여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막 필요해서 막 짜서 넣고 막 했는데 되게 잘해주신 분이 해서 이거 너무 잘했다. 언니 이거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살짝 곡선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맞아 이렇게 곡선이에요. 근데 생각보다는 옷을 진짜 반을 정리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듬성듬성 너무 좋아요. 꽉 차있을 줄 알았는데 이 듬성듬성한 기분이 왜 이렇게 좋죠? 뭔가 걸게 더 생겼다는 그 마음. 맞아 이제 채워놓을 일만 남았네요. 근데 또 왠지 채워놓기 싫은 그런 듬성하게 넣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아? 그런 마음? 넌 없어요? 채워야죠. 뭔가 그 물질에 집착이 있어요.
집에서도 이별할 때 울고. 나는 한참 지금 물질에 대한 욕망을 느끼는데. 요지 소개도 좀 해주세요. 요지는 저하고 산 지 한 5년 정도 되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인데요. 남자애인데, 그, 이쑤시개에서 따서 아빠 요지라고. 그래서 요지예요. 여기는 이제 뭐, 반신욕도 되는. 우와! 화장실이에요. 와, 너무 예쁘다. 약간 열릴 때마다 다른 세상이잖아? 그치? 아니야 여기? 근데 이런 컬러로 욕실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반신욕 하셨나 봐요 오늘 아침에. 물기도 아직 있어. 그리고 여기 나무인 게 너무 좋다. 발바닥 닿는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히노키탕을 하고 싶었는데 비싸기도 한데 거품 목욕은 절대 안 된다. 물만 받아야 되는데 저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겉에만 살짝 히노키 향만 좀 불렀는데 향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 벽이 되게 특이해요. 보통 이런 걸 하는 집이 없잖아.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는데 같이 색깔 바꾸면 확 기분이 다르고 남편은 보자마자 크리스마스네 내내 크리스마스야?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여기 이렇게 광이 유광인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네. 이 빨간색도 뭐 살짝 했다가 그 색깔 아니야 이거 한 세 명이 모여서 아니야 아니야 그 색깔 아니야 이러고 블러디 레드 있잖아요. 약간의 노랑이 섞인 듯한 이 빨간 색에 대한 철학 되게 있어 보이지. 네. 그치?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 거 똑같은 거 있다. 똑같은 거 있다. 평행이론. 평행이론. 완전 평행이론이야 지금. 이 테이블도 피트 앤 헤이라고. 북유럽 쪽 디자이너 그 테이블인데 진짜 무거워요. 근데 얘 특징은 회선박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오늘 공부한 부분인가 봐요. 정말 하루에 네. 한 번씩이라도 외우자. 진짜요? 네. 근데 이만큼 보셨네요? 네,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여기가 이제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산 가구인 것 같아요. 에치픽스 있잖아요. 에치픽스. 거기서 또 세일을 한다고 또 집권 사람을 진짜 찾아가지고. 그래요? 근데 앉아봐봐. 이거 되게 편하다? 그렇네. 되게 편안하네요. 색깔이 예쁘고. 색도 예쁘고. 근데 이렇게 집에 색을 막 쓰는 게 어렵잖아. 맞아. 운 좋게 친구들이 이제 건축한 친구들이 있어서 막 졸으면 이틀 비워가지고 와서 막 욕하면서 여기는 뭐 청동이나 막 이런 거 수납하는 게 꼭 있어야 되잖아요. 와 좋다. 수납장이 하나 있어요. 와 우리가 언제 이렇게 공블리님의 수납장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청소 도구와 하나하나 너무 좋겠다. 공블리님 집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일단 여기는요. 네. 문도 다 미닫이로 바꿨어요 사실. 왜 미닫이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니? 제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으면 많이들 이렇게 미닫이 하고 싶어요. 왜냐면 보통 집에 미닫이가 많이 없으니까. 맞아 맞아요. 그냥 괜히. 여기도 원래 방이었어요. 아하. 문이 있었는데 나는 방이 치료가 없어서 문을 과감히 떼버리고. 근데 진짜 그냥 쓸데없는 것들 모여져 있는 방인 거죠. 우와. 이게 요지는 집이야. 요지랑 미미? 네, 미미. 미미 집에. 미미도 소개해줘도 미미야. 미미인데 15살이나 됐어. 미미님! 이게 요지 미미 집인가 봐요.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장갑가면 들어가도 견주들은 아실 거예요. 네. 방석을 사도 안 쓰고 인형을 사도 안 놀고 이런 집이 있어도 들어가질 않아요. 무용지물이 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당근마켓으로 가는 수 당근마켓으로. 좋아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이 글자. 와. 언니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패브릭 같은 거. 나 패브릭 좋아하는 거 같아. 근데 이건 이제 요지 이불. 요지 이불 너무 예쁘지 않아? 남들은 거지 같다지만 우리는 알아보는 너무 예쁘다 너무 이런 거 있잖아. 스카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카프로 쓰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녀가 하면 다 돼. 예뻐. 좋아 보여. 너무 좋아 보여. 아니야 예뻐요 언니. 세상에 이거는 강아지 그림인가 봐요? 팬들이 그려준 거. 세상에나 너무 잘 그렸다. 어디든지 책이 저도 있어야 돼. 역시나 늘 책이 어디든지 맞아요. 여기 앉으면 좋아하거든요.
언니 여기까지 다 신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아, 아. 다 신는 거죠? 진도가 안 나가. 얘 좀 어려워요. 너무 예쁘다. 팬들이 주는 거 다 팬이, 갖고 쓰잖아요. 팬이 되게 많으시다. 사라졌지만. 네. 아, 아니 무슨 소리세요. 되게 바빠가지고 이제 팬들이 사실 나이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면 가정도 생기고 막 하니까 자기들 연애도 하고 가정도 생기고 맞아. 예쁜 책도 좋아하고. 이거 또 불 꺼버렸어. 절약의 아이콘. 미안해요. 엄마. 나 여기는 딱 하자마자 이 근데 되게 다 통일감 있게 하잖아 보통. 근데 언니는 다 다르게 이렇게 했네요. 용감하게. 용감해서. 대충 그냥 아? 뭐. 오, 아니겠어 설마? 중간에 가겠지 이런 생각. 아니겠어 생각이. 설마? 이런 자세. 너무 부럽다. 이런 거 쓰시는구나. 네. 에이, 이런 거 사용하십니다. 금방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게 궁금할 거야. 그치? 맞아. 그래요? 가요. 그럼요. 이런 게 궁금하죠. 이거는 잘 쓴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네. 아 이런 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또 찾는다? 사람들이 진짜 맞아요. 찾아주시고. 뭐야? 언니 이게 뭐예요? 망치술이라고 유행이라고 친구들이 엄청 좋아 이래서 써봤는데 근데 좋더라고요. 근데 쓰다가 이제 다 써가지고 청소솔로 쓰고 있어요. 아 지금은 청소솔이에요? 네. 어. 근처를 청소하는. 너무 큰 거 아니야? 아 이거의 장점이 뭐예요? 시원시원하다. 그렇대요. 아 나 떠나고 싶지가 않아. 뭐라도 하나 막 이렇게 보고 싶고. 언니는 이런 거 쓰는구나. 수건. 이 수건이에요 언니는? 그것도 소창이라고 하지 않아요? 소창. 진짜 가지가지 있네요. 지금 보니까 무슨 거즈에 소창에 타월에 세 가지가 다 있네요. 다 쓰는구나 언니는. 안 떠나고 싶은데 또 다음 장소로 가야 되는. 네, 진실로. 네 진실로 가시죠. 네. 진짜 부를 언니 되게 잘 지내신다. 왜 이래 진짜. 너무 가차없어 보이지 않아? 예전에 내 동생이 막 이빨 닦을 때 내가 거기 들어간다 뭐 하고 닦고 나오지. 야야. 지가 쓰는 물을 안 아깝고 내가 쓰는 물을 아깝다며. 전 진짜 불을 잘 안 끄거든요. 큰일이네. 막내 피디님한테 많이 웃나요? 충분히 이해. 와 여기는 여기가 침실이에요. 침실도 봐도 돼요? 근데 진짜 침대만 있네요 딱. 잠시 앉아요. 아 여기 앉아요? 여기 앉을까요? 피곤하죠. 침대가 엄청 높네요. 이게 잘못됐어요. 원래는 이 침대랑 이 침대랑 맞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혹신해서 좋은데 남편은 그게 싫다고 하는 거예요. 딱딱한 침대 미국인. 그래서 그래 그러면 바꿔야겠다 하고 바꿨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높은 줄 몰랐어요. 또 아메리칸 스타라는 매트리스인데 또 제 친한 여배우가 또 이거고 저거고 다 필요 없고 그게 되게 최악이었나? 그래서 다 써본 왜 좋은 것들 있잖아. 막 정말 하이엔드를 말총들로 만든 애. 나도 그거 쓰고 있다가 처음에 얘가 딱 와고 설치를 해준 친구가 괜찮겠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갔는데 진짜 나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거의 반을 차지한다는 느낌이 들었어. 망했다 생각을 했다가 네? 2층 침대에서 잤는데 뭐 그래.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아 이게 층계구나. 이게 계단이구나. 이것도 그 아메리칸 스타예요? 아니요. 아니야 이건. 이건 어디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알지 이렇게 했는데 뭐지 이거? 나를 붙잡는 이 착각? 이런 것도 언니는 다 보이나 봐. 안목이야. 나는 나영이가 베개 자랑 엄청 할 때 베개를 따라 샀어요. 진짜? 그 베개 괜찮지 않아요? 그 베개 따로 있어? 언니? 그 베개 되게 얕은 거 만져보면 네가 알걸? 이거야. 되게 얕은 애. 네가 맞아. 추천한 게 이거였고 하나는 좀 높은 애였어. 좀 더 두꺼워. 웨이팅 해갖고 샀잖아. 진짜로? 나영이 때문에 품절 난리 나가지고 웨이팅 세상에나 그랬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또 나영이가 막 되게 좋다고 하니까 사고 싶어지는 거야. 진짜? 언니 베개 밑에 있는 거 봤죠? 평행이론. 평행이론. 보셨죠? 완전 평행이론. 3M. 근데 이 3M은 사실 언니가 추천해줘서 내가 하게 된 거야. 저는 이하니 씨한테. 이하니 씨가 여행을 갔는데 언니 잘 자 이러더니 바로 옆에 탁 깨더니 갑자기 안대를 해. 그래서 뭐 정 없이 너무 정색을 하고 자네에서 야 내가 뭐 코고냐? 말면서 왜 그거 껴? 이랬더니 언니 이거 끼면 뭐 수면의 질이 달라져. 그 얘기를
들은 게 거의 15년 전이에요. 너무 귀아파 이래서 안 했다가 강아지들을 키우면 밤에 갑자기 맞아. 무슨 소리 듣고 빡 짖을 때 맞아 맞아 한쪽만 끼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걸 끼면 너무 좋다 그러면 완전 다른 세계로 빠져든다 그래갖고 그럼 신반이 하면서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 여기도 또 책이 있어. 아 언니는 책갈피가 다 너무 예쁘네요. 근데 이건 또 이게 되게 편하대. 이렇게 읽고 이렇게 넘기면 아 너무 좋다. 어 그냥 이렇게 잡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읽다 그냥 덮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너무 좋다. 어 이건 뭐 이런 거 봐도 돼요? 그런 왜요? 거는 이제 책 읽을 때 거기다 꽂아서 그냥 진짜로 읽는다는 뜻이죠. 최고다. 잠은 자고 싶은데 또 너무 밝은 건 싫고 네, 여기다 이렇게 이거 완전 꿀템이다. 오 언니 이거는 종 이거 라이트인데요. 딱 한 시간 동안 펴져있어요. 언니는 이런 거 너무 좋다 꿀템. 쟤는 저렇게 놔두면 지금 꺼지니까 절약정신 추천을 좀 하세요. 딱이네 언니한테 딱이네 딱 한 시간 네, 너무 괜찮아요. 끄구나 켜놔도 될 법한데 또 끄구나. 여기도 이제 문이 있었어요 원래. 아 여기는 진짜 쓸 게 없어서 끝까지 막 뭘 하지? 막 약 이게 고민을 하다가 네. 우와 신발방이에요. 신발이 방이 있어 진짜. 우와 신발방이야 진짜. 신발도 정리가 진짜 잘 돼 있다.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아요. 신발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되고 맞아. 남이 어디다 넣어도 못 찾잖아요. 못 찾죠 못 찾죠. 그 신발 어디 갔어요? 하면서 화나고 맞아 거야, 맞아 맞아. 그렇지만 신발 고를 때가 제일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평행이론이다. 맞아 맞아. 나랑 평행이론 똑같아 똑같아. 그치, 그치. 그럼 나는 약속 시간에도 막 늦어요. 그러니까 나도 늦지 않아야 되는데 그치만 맞아. 신발 고를 시간이 꽤 필요한데 꼭 맞아. 사람이 나가면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맞아 그치? 제일 많이 신는 신발이 뭐예요 언니? 이거 한창 많이 신었잖아요. 이거. 있어. 아 평행이론. 나도 있어. 이거 잘 신는 거가 이건 것 같아요. 이거 맞아. 항상 그 인스타그램 보면 이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요 언니는. 많이 신어도 딱 두 켤레 있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뉴인데 진짜 잘 신어요. 일단 편하고 안 미끄럽고. 나 봐 이거 해야겠다. 나 언니랑 다 똑같은데 저것만 하나 없네. 나 바로 주문해야지. 언니 따라 해야지. 이제 대망의 이제 여기 혹시 또 무너질 수 있을까 한 명씩 이렇게. 한 명씩이래 한 명씩. 원래 여기가 이렇게 안 돼 있었죠. 네, 지금 처음 보러 왔을 때는 여기에 문이 달려 있어요. 아하. 다들 집주인들이 뭐 레크레이션으로 만들어. 네네네. 네, 영화 보고 운동하시구나. 아네 하고서는 생각 없이 내려갔다가 아 여기를 제일 많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열어서 항상 그냥 열려있는 곳이면 왜냐면 그 밑으로 잘 안 맞아 맞아요. 제일 많이 쓰는 곳을 밑으로 옮기면 내가 쓰겠지 싶어서 부엌을 옮겼어요. 우와 여기가 최고지 진짜. 이 소파가 너무 좋지 않아? 겐조 패브릭을 쓴 버전이래. 이게. 이렇게 조금 뭐랄까 그 이그조틱한 느낌 있잖아요. 아시안 프린트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언니? 그게 종이래. 종이에요? 주문해서 한참 걸려서 왔는데 되게 많다 패턴도? 여기 좀 약간 시원한 느낌이 확 나는데요? 여기 앉아있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는 이렇게 머리가 바지가 올라와요. 우와 어깨가 우와 올라오는구나. 올라오고 약간 너무 편안하다. 우와 완전 누워서 보는 거네 진짜. 좋다 이거. 이걸 다 소개하고 투어가 이건 동물원 투어 거의 진짜 너무 방대한 양의 투어. 저희 생가 투어 약간 이런. 분명히 나한테 해서 언니 1시간 2시간이면 끝나요. 진짜? 그랬는데. 아, 근데 또 여긴 너무 특별한 집이니까. 원래 여기는 이제 주방이. 주방. 저는 근데 여기 주방 처음 봤을 때 뭔가 여기가 되게 뉴욕 같은 느낌이 좀 났어. 그치? 이거 내려오다가 아저씨들 몇 분 진짜 욕하면서 나갈 생각은 마십시오. 그러겠다. 못 나간다고? 이거 무너져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렇겠다 진짜. 그래요? 이랬는데 막 이게 600kg예요 아세요? 막 이러면서 600kg요? 오븐도
사람들이 오면 너 무슨 셰프냐 이래요. 언니 근데 여기서 요리 안 하는 거예요? 저게 유리가 없어서 너무 어려워요. 아~ 나 같은 비기너가 하기에는 안에가 안 보이니까 자꾸 열어보면 열이 빠지거나 맞아, 숨이 맞아. 빠지잖아. 여기다 이거 걸어놓은 것도 뭔가 라면 끓일 때 아니 제가 이렇게 말은 해도 기본적인 건 그래도 해요. 아, 나 이렇게 너무 웃겨. 못하지만 또 요리까지 네 잘하지 못해요. 아, 둘도 다 없어용 불이야. 어, 그럼 그치. 5군데 1구가 이만해. 그건 빨래 삶을 때 많이 써요. 아, 빨래 삶을 때. 소창. 소창 삶을 때. 타이머도 이렇게 있고. 어, 이런 거 진짜 다. 아, 핀터레스트 같지 않아? 이 수전도. 수전도 멋있어. 아, 수전 왜 이렇게 멋있어요, 언니? 수전 너무 멋있다. 여기가 이제. 크네요. 보이는 게 너무 있어 보이지, 그치? 집에 이렇게 보이는 냉장고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언니 거 보고 나 산 거 있는데 옛날에. 뭐? 설탕 같은 건데. 알룰루스 막. 알룰루스, 알룰루스 그거 샀는데 언니가 올린 거. 이것도 나랑 똑같은. 평행이론, 평행이론. 그 너무 조심히 쓰지 않아 너? 어, 맞아요. 어 그리고 깨져가지고 본사에 연락했더니. 그거는 잘 못 고쳐준다고 하시더라. 어. 그래서 그거를 깨진 걸 고치는 또 그런 공방이 있대. 이브랜드 깨진 걸 고치는. 너무 멋지지 않아? 그거를 나 깨지면 이거를 붙일 생각을 못 했거든 나는. 이런 거 배워야 돼.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집을 다 보여주셔가지고. 저희가 집 이렇게 다 보고 나서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뭐예요? 어, 그게 이제 공효진 씨에게 집은 어떤 건지, 아~ 집의 의미 이런 거. 예, 그런 거. 집이란 나의 내면? 그런 거 아닐까? 오, 그렇네.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맞아요.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게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내 집을 꾸리면서부터는 집을 보면 사람 성격이 맞아요. 진짜 그냥 농담 안 하고 내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나의 내면, 내 그렇네. 그치. 아 저도 그래서 오늘 집 이렇게 다 보면서 약간 언니의 속을 다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그치.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막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안 끝내고 싶지? 이상하다. 괜찮아요. 아, 왜냐면 곧 제가 찾아갈 예정이에요. 아 그래서 나영 씨 옷장 정리하러 곧 제가 찾아갈 예정이니까 제 옷장도 털어서 이제 플리마켓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영 씨 팬들 네. 플리마켓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아 뭐 큰 게 하나 오나 보다 우승 언니한테 네. 큰 게 하나 오나 보다. 플리마켓 한번 대대적으로 열어. 네. 아 좋네요. 어쨌든 이렇게 제 속을 다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후련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감출 것은 없고 이 집을 떠나면서 뭔가 이렇게 세레모니를 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기록으로 남기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 나요. 놀러 갈게. 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다음에 봬요. 플리마켓에서 만나요. 언니도 발이 차요? 어, 네. 진짜 있어. 아, 요지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아, 그 요지 형이 요지랑 나랑 같은 건가 그럼? 난 이거 없으면 못 살거든요. 나랑 너무 똑같다. 완전 평행이론 진짜. 이 집이랑 아쉬워서 어떻게 이별해요 언니? 나도 이렇게 이별하기가 싫은데. 어 그러면 나영 씨도 타요. 제가 명구동 명구동에서 연락하면 되나요? 연락 주시면 제가 잘 내보내드릴게요.